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단월면 봉상리에 나와 있고요. 2억대, 그냥 좀 단층주택으로 아담한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이제 실거주도 가능하시지만, 세컨하우스로 굉장히 좋은 그런 가격대와 좀 주변 환경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일단 제가 지금 현장 와보니까, 조용한 좀 소규모 약간 단지식으로 돼 있긴 합니다. 그리고 뭐 도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면 크게 예,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. 경사도 거의 없는 편이고, 그리고 단월면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저기 용문면 광탄리 하고의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거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 하신데도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웬만하면 뭐 지평 이런 데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여기가 입지적으로는 훨씬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단월과 용문 경계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본 매물 그럼 바로 외관부터 내부까지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진입로인데 대부분 아스콘 포장이 잘돼 있습니다. 돼 있고요. 오늘은 이제 매물 이렇게 단지로 오시다 보면 살짝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 좀돼 있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엇보다 이게 오수관로가 들어와 있어요. 예, 오수관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. 오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좀 꺾어 들어가는데, 뭐라 그러죠? 자루형 토지죠. 옛날 말씀드린 자루형 토지에 막다른 집입니다. 이렇게 좀 일부 한 10여 미터 정도는 이렇게 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.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,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이 안쪽에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 놓으셨는데, 아까 올라오시는 진입로 군데군데 공터가 좀 있기 때문에, 예, 거기다 주차를 하셔도 무방하세요. 자, 정면에 보시는 바로 이 주택입니다. 조금 좀 세월의 흔적은 있는, 나이는 먹은 주택이고요.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, 여기가 원래 사실은 주차장이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파쇄석을 좀 깔아놓은 거 보니까. 그리고 여기도 이제 차양막 같은 거, 이렇게 좀 시설해 놓은데, 여기 이제 그 천으로 이렇게 막으면 또 좋은 공간이 또될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마당 펼쳐지고요. 이렇게 네, 토지 모양은 거의 약간 장방형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직사각형 모양의 장방형 토지고, 한쪽에 뭐 텃밭, 뭐새 집도 이렇게도 연출해 놓으셨고, 현재는 정면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탁 트인 조망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냥 시원시원하고요. 향후에는 뭐 모르죠. 주택이 들어오게 될지도 모르겠지만, 현재는 일단은 뭐 계획은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시원한 점만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. 주택이 있어요. 네, 그리고 이쪽에 뭐 지금 뭐죠? 인디안 텐트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 좀 해놓으셨고, 여기 이제 앉아서 뭐차 한잔 드시고, 수박도 좀 이렇게 해서 과일 같은 거 드시고, 야외 수도가 있고, 그리고 여기 지하수 관정 있습니다. 우측에 창고로 확장된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경계 따라서 크게 뭐 보여드릴 거는 없어요. 무난하게 다 됐고요. 그리고 두릅이 좀 있네요. 가시두릅 같은데, 아, 이거 또 따서 드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이 귀한 거를. 이렇게 주택의 뒷부분도 텃밭으로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공터가 좀 있고, 여기다 뭐 창고 하나 더, 이동식 창고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좀 보세요. 주택의 외관도 한번 볼까요? 네, 주택의 외관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사이딩 마감이 되어 있고, 단층 주택으로 박공형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나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좀 어느 정도는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데크 상태는 뭐 예, 무난합니다. 오셔가지고 바로 좀칠 한번 좀 해주시면 되고, 꾸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.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좌측에 신발장이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바닥은 타일, 뭐 도배지, 천장은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좌측에 이렇게 안방이 있어요. 네, 안방 있고 붙박이장도 다잘 되어 있고요. 안방 사이즈가 뭐 그렇게 좁지는 않네요. 작진 않습니다, 면적이. 네, 충분히 뭐 거주하는데 뭐 불편함 없을 정도의 사이즈는 되고, 이 안쪽에 또 욕실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네, 추가적으로 확장을 한 욕실이 좀 이렇게 있고요. 자, 나오셔서 이렇게 오시다가 좌측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 방, 요 방도 붙박이장은 다돼 있네요. 애초에 돼 있던 것 같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하신 것 같고, 그죠? 도배도 다 한번 하신 것 같고요.
방 두 개가 좀 붙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메인 공간인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.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.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돼 있고, 저 구석 한쪽에는 이제 뱃지가 벽난로도 돼 있습니다. 겨울에 좀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좌측에는 또 욕실, 공용 욕실, 욕실 겸 세탁실,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.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좀 분리가 돼 있는 구조예요. 주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식탁도 돼 있고, 가구 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방이 그렇게 크게 넓지는 않은데, 그래도 뭐 2, 3인 가구 지내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3구 가스레인지 빌트인 돼 있고,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봤을 때 확장된 것으로 보였던 창고, 다용도실, 이렇게 지금 샌드위치 판넬로 확장이 돼 있는데, 상당히 넓은 공간 이렇게 돼 있고요. 나중에 뭐 김치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이 안에다 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거의 식자재 지금 창고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. 자, 이렇게 내부까지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. 단층 주택이고 방 두 개, 욕실 두 개, 거실, 주방이 불형 구조로 돼 있고 추가적으로 확장된 부분 창고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다 보셨어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봉상리에 소재하는 단층 주택. 예, 2억대 굉장히 괜찮은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조금 제가 좀 이런 저렴한 매물 위주로 좀 촬영을 하고는 있습니다. 좀 실거주용 잘 지어진 주택, 뭐 5억에서 뭐 10억대까지 그런 매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들 찾고 계세요. 이런 매물 좀 금액대가 저렴한 매물 위주로 손님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물건이 나올 때마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답사 가능하시긴 한데. 제발 좀 이렇게 캔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약속 다 잡았는데 또 캔슬하시고 막 그러면 저희도 좀 힘들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좀 정말 좀 관심이 있는 분들, 정말 좀 계획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조금 예,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전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